블랙 타이거 먹을까? 랍스타처럼 크고 비싼데 새우야. 몸통은 뜯어먹고 머리는 라면 끓여 먹고 아주 배부르니 기분이 최고네. 홍성그 엄청 큰데? 와, 진짜 크다.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지난번에 랍스타 먹었잖아요. 랍스타보다 맛있어요. 그 랍스타는 되게 담백하고 막 그랬는데 얘는 짭조름하면서 감칠맛이 훨씬 강하고 살도 씹기 좀 더 적당하게 탱글탱글해서 와 진짜 맛있습니다. 지금 초고추장이랑 스윗칠리 소스를 준비를 했는데 스윗칠리 소스 먼저 고추장 두 번째 비싼 값을 하네. 얘가 세 마리 한 6만 얼마 했거든요. 맞나? 한 마리가 랍스타보다 비싸네. 랍스타 500g 그때 한 마리에 2만 원이었는데 얘가 더 비싼데 저는 얘를 사 먹을 것 같아요. 아 참,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참, 이거 그때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지 여쭤봤었는데 버터구이 이런 걸로 해달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아내랑 여운이 먹을 때 버터구이를 하나 해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살에 감칠맛이 폭발인데 그 버터구이에 뭐 이런저런 살짝살짝 소스를 하니까 그 향에 이 감칠맛이 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사라진다기보단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는 걸 추천합니다. 그냥 소금 깔고 그 위에 탁 올려서 싹 굽는 소금구이를 추천합니다. 두 마리 먹었는데 배가 찹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얼마어치를 먹은 거야 지금? 한 입에만 한 3-4천원어치 하는 거 아니에요? 3천원, 3천원 막 이렇게? 근데 한 번쯤 사 먹어볼만 해요. 머리를 한번 조금만 먹고 라면 끓여 먹어야지. 여기 보면 막 이렇게 빨간 게 와 이거 게 껍데기랑 맛이 똑같아요. 그 게 껍데기 안에도 이런 주황색 빗띠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먹었을 때랑 맛이 똑같고 이 머리가 진짜네. 일단 이렇게 머리 두 개를 넣고 라면을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은 진라면 순한맛. 이유는
매운 라면은 매운맛 때문에 이런 재료들이 들어갔을 때 그 감칠맛이 좀 가려져요. 순한 맛을 먹으면 이런 게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감칠맛을 잘 느끼면서 그 살짝 칼칼한 그 느낌을 딱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이런 걸 넣어 먹을 때는 순한 맛이나 아니면 그냥 보통 맛 이런 걸 추천합니다. 와 이거 완전 새우탕. 와 이거 완전 거의 새우탕면. 아 감칠맛 폭발입니다 국물에서. 저희 입천장은 소중하니까요. 와, 면에서도 거의 새우 맛이 나요. 여러분 이거 새우 큰 거 드시면 무조건 진짜 라면 끓여주세요. 이거 진짜 감칠맛 폭발해. 와 너무 맛있어. 아니 이렇게 씹어만 먹어도 와 감칠맛이 장난 아닌데.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